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KT 위즈가 기적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역대 최초로 5위 팀이 준플레이오프를 가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과연 3위 팀 LG가 기다리고 있는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스포츠 클래식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철 감독의 경질기행, 무서운 흐름의 KT. 현재 KT는 타이브레이커, 와일드카드전을 차례로 격파하고 SSG와 두산 팬들에게 감독을 나가라고 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고영표나 손동현 같은 정규리그는 조금 부진했던 선수들이 마법처럼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KT 위즈 같은 경우는 올해가 5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인데, 큰 경기를 여러 번 거치면서 팀 전체가 단단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KT는 2022년 와일드카드전을 포함해 올 시즌까지 와일드카드전 22이닝 연속 무실점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선에서도 강백호가 부드러운 스윙을 보여주며 정규리그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T의 중심인 로하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막을 수가 없는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준플레이오프도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일드카드전을 승리하고 이강철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경기만 지면 탈락하는 와일드카드전에 비해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해볼만하다고 느낀다 라고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 오싹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LG는 1차전을 이기지 못하면 위험하다. 사실 정규 시즌 정력은 LG가 훨씬 좋습니다. 팀 OPS, 팀 평균 자책점, 할 거 없이 투타 모두 LG의 전력이 차이나게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G가 순위가 더 높은 거겠죠? 일단 객관적인 전력은 LG가 우위란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KT는 이걸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벤자민만 하더라도 두산 상대 전적이 11이닝 10실점, 정말 약했는데 와일드카드전 2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을 가볍게 달성했습니다. LG가 상대적으로 전력이 좋다는 것만 믿고 대비를 소홀하게 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LG가 노려야 될 포인트는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1차전으로 보입니다. KT는 엄상백을 쓴다면 3일 휴식 후 등판하게 되고요. 만약에 엄상백을 안 쓴다면 5선발인 조희연 선수를 앞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KT 입장에선 불안 요소인데, LG는 이 경기를 승리로 잡아 기선을 제압하고 시리즈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차전을 지게 되면 시리즈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LG가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차전에는 만약에 에르난데스를 불펜으로 활용한다면 1차전에 투입해 1차전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뭐 두 팀 팬도 아니고, 사실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5차전을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KBO 리그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 부현이 형 이거 너무 재밌어, 가을 야구는 5차전 꽉 채웠으면 좋겠는 준플레이오프는 10월 5일 토요일 2시 잠실에서 시작합니다. 1차전 과연 어떤 팀이 가져갈지, 또 한번 가을의 마법일지, 아니면 디펜딩 챔피언 LG의 저력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스포츠 클래식 준플레이오프 입중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